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컵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뵙습니다. 오늘은 메인보드 수리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핀 교정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죠.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썸얼그리스를 좀 많이 발라가지고 밑에까지 새어나와서 이쪽에 스며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썸얼그리스를 바르기 전에 흘렸다거나 그래서 썸얼그리스 같은 경우는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이런 그 CPU하고 닿는 부분 접점이라고 합니다. 닿는 이제 핀거 부분하고 이제 CPU 쪽에 금박 부분하고 맞닿는 부분에 접점이나 이렇게 닿는 부분이 조금 상태가 안 좋거나 제대로 통신이 안 된다고 하시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핀을 일단은 교정을 해야 되고요. 핀 교정하고 그 다음에 썸얼그리스 이거 닦아내는 방법을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일단은 다 색깔 보이시는 거 이거 다 썸얼그리스 다 실수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접점 부분 금박 부분에 이 금박 부분에 이제 끝에가 이쪽 CPU 이 금박하고 닿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이쪽하고 정확하게 닿지 않거나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PC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핀이 손상된 데가 여기까지 여기 보이고요. 여기 아마 이거 교정하다가 이게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이런 소켓 같은 경우도 이제 소켓을 통째로 팝니다. 뭐 1151 소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1150 소켓 뭐 이런 소켓 같은 경우를 팔아요. 그래서 볼링 이거 뭐냐 이거 볼 실장 작업까지 끝났기 때문에 BJ 장비를 통해 가지고 요거만 드러내고 안에 기존에 있던 납들 제거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볼링 작업 없이 그냥 바로 위에 이렇게 열로 녹이면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켓만 따로 해서 팔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소켓도 은근히 좀 비쌉니다. 폭스콘에서 만든 건데 국내에는 또 없고 또 중국에밖에 없죠. 요 딴 거 치고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뭐 맞는 소켓이 없다고 하면 추출해서 여기 리볼 작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핀이 만약에 부러질 경우에는 핀만 하나 피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교정하는 방법과 지금 썸얼그리스 세척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 IPA 같은 뭐 기판 세척제 같은 거 있으면 좀 세척하는데 좀 편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업은 하셔도 되는데 실수하시면 본인 몫이에요. 그리고 이 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긁어도 핀이 손상이 안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긁어버리면 핀이 다 손상되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일단은 핀을 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핀셋이 두 개 정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아주 이런 마이크로 핀셋같이 얇은 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미경으로 작업하는 거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굳이 이런 현미경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라고 일단 이렇게 작업해 놓고 작업하기 전에 이분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뭐 증상 CPU 핀 슬롯이 CPU 슬롯 핀이 휘었어요. 컴퓨터 초기 구매 시에는 컴퓨터 부팅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다가 컴퓨터 조립 상태에서 충격이 있은 후부터 부팅이 안 된다고 하고요. 지금 요거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에이수스의 Z97 다시 A 모델입니다. 고급형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인텔의 4세대, 5세대 CPU가 호환되는 메인보드입니다. 일단은 핀 교정하고 세척 작업하고 저희 거 뭐 펜티엄 4세대로 해가지고 물려서 한번 테스트까지 하고 메모리 쪽 풀뱅크까지 한번 테스트하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핀 교정 작업 바로 시작.
교정할 때 밑에 눌러주고 위에서 꺾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교정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 핀을 새로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버려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교정 과정 중에 부러져서 또 이쪽도 약간 휘어졌네요. 이런 간단한 교정 같은 경우는 바로 해주면 돼요. 안에 이제 뭐 닦아내려고 휴지 같은 것도 같이 껴 있습니다. 지금 이물질 여기에 이런 이물질이 껴 있거나 이러면 노이즈가 발생해 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쪽도 아마 되자마자 부러져 버리네요. 지금 핀은 이식은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부러져 버립니다. 기존에 안 쓰는 메인보드에서 핀을 추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핀을 추출하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폐보드예요. 열 데미지 보드 상관없는 그냥 추출용 핀 보드고요. 열풍기로 열을 가해주면 이렇게 핀 자체를 뽕하고 뽑을 수 있습니다. 밑에까지 솔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 주고 하면 이렇게 뽁 뽑힙니다. 제가 필요한 건 혹시 모르니까 3개 필요하기 때문에 3개를 뽑아내도록 할게요. 밑에 납이 녹으면 하고 뽁하고 뽑힙니다. 일단은 요거 썸을 요거부터 먼저 세척 작업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썸을 그리스부터 세척 작업. 솔 같은 걸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닦아내면 됩니다. 일단은 건조되는 동안 이걸 붙이기 위해서는 볼납이 필요합니다. 한 0.6mm 정도 되는 0.6mm 정도 되는 이런 볼납을 이용해서 핀을 통째로 다 뽑은 대로 이식할 게 아니고 중간에 잘려 있는 부분하고 살아있는 부분하고 중간을 접합을 할 거기 때문에 안에 기존에 있는 거는 쭉 빼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해서 일단 볼납을 녹여서 안에 붙도록 해주세요. 볼이 녹으면 제껴 버려야겠다. 붙겠다. 쑥 하고 들어가죠. 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납이 튀어버렸네. 납이 사라진 단계로 다시 납이 녹았는데 안 들어간 거는 플럭스 같은 게 없어가지고 또 쇠쪽 부분에 쑥하고 스며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플럭스 한번 뿌려주고 여기도 납은 묻혀놨으니까 부러진 핀을 알맞게 잘라줍니다.
핀에도 납을 살짝 묻혀놨어요. 좀 더 잘 붙도록. 안 묻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알맞게 심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를 다시 볼납을 통해가지고 다시 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납을 녹이면 되는데 녹여서 저 부분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딱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교정은 다 끝났고요. 뭐 테스트도 해봤는데 지금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는 요거 같은 경우도 약간 휘어져 있는데 이제 요거를 정면으로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보면 이제 다 핀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또 높낮이가 있어요. 높이가 맞아야지 CPU랑 물려가지고 이렇게 닿습니다. 높낮이까지 못 맞추면 하는 의미가 없어서 높낮이까지 맞춰야 된다는 점. 그래서 요거는 약간 휘게끔 해가지고 접점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다른 핀 같은 경우도 다 확인을 했고요. 이쪽 위에 쪽 한 거점 한 20개 정도가 다 틀어지면서 누워 있었어요. 높이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싹 다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까지 하고 이제 CPU 꽂아서 장치 테스트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CPU를 같이 동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직접 꽂으시려고 하시다가 CPU 떨어뜨리거나 서멀그리스를 많이 발라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CPU까지 보내주시면 좋고요. 쿨러까지 보내주시면 쿨러까지 조립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그리고 에이징 테스트까지 다 거쳐서 보내드리니까요. 왜냐면 핀이 손상이 됐을 때 재수 없으면 CPU도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쇼트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어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CPU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현미경 끄고 장착해주고 이쪽에서 자리를 옮겨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까지 올라오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발라주고 딜리트 키 또는 F2번 키 눌러가지고 바이오스 셋업으로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면 지금 1채널이 A1, B1이 1채널이고 A2, B2가 2채널입니다. A1, B1으로 G스킬 2기가, 삼성 거 2기가 133Hz짜리 잘 인식되고요. 메모리는 지금 총 8기가 인식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바이오스 버전 같은 경우는 2012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스가 이게 롬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출고하기 전에 제가 바이오스 셋업까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서비스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PU 팬도 잘 인식이 되고 제가 봤을 땐 핀 교정이나 이런 건 잘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장치 과부하 테스트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거 USB 테스터기입니다. USB 테스터기로 다 잘 되는지 확인. 5.13V 잘 나오고요. 여기 밑에는 요거 핀 때문에 안 들어가네요. 잘 될 겁니다. 위쪽이 잘 되면 5.13V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 3.0도 네, 잘 나오죠. 전압 이제 여기에 이제 요런 장치가 꽂히게 되면 뒤쪽으로 이게 얼마나 전원을 쓰는지 암페어값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꽂았을 때 쇼트값 볼 수도 있고요. 뭐 LED나 뭐 전구 정상적인 값보다 더 먹으면 뭐 다른 소자 쪽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도 수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5.13V 정상적으로 잘 인식되고 식별 중 하면서 인터넷에 연결됐다고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테스트 돌리고 있고요. 지금 작업 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CPU 인식하고 속도도 잘 나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2기가짜리 4개 총 다 인식돼서 8기가 잘 인식되었고요. 지금 뭐 압축률이나 비페이징 풀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뭐 캐시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테스트 한 15분짜리니까 요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CPU 핀도 접합이라 하죠. 핀 접합하는 방법하고 핀 세척하는 방법, 핀 교정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집에서 피시려다가 부러지는 경우는 이렇게 접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좀 아쉽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CPU 장착하실 때 실수 안 하시는 거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리는 과정에서 지금 써멀 그리스, 써멀 컴파운드가 조금 새어 나왔죠. 여기서 더 많이 바르면 핀 쪽으로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CPU나 아니면 메모리까지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메모리 하나당 CPU 하나끼리 이렇게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작업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조립하실 때도 한두 번 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매장이 또 바쁘고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영상을 많이 못 올리게 됐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같이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좋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안녕.